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인도 조사를 해볼 건데요. 인도에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가 많은데요. 그냥 고기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가 더 많습니다.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라고 해도 엄청 여러 가지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. 어떤 채식주의자는 계란도 먹지 않아요. 아예 채소만 먹는 사람이 많고요. 아예 안 먹지만 계란 정도는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어요. 채식주의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냥 고기를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. 치킨만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치킨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. 치킨만 먹는 사람이 아니고, 고기 종류에서 말하는 거예요.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,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, 아마도. 그냥 치킨 정도만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네. 채식주의자들은, 고기 썰은 도마나 그런 걸로 또 자르는 것도 싫어한대요. 그런 것도 싫어한대요. 칼도, 고기 자른 칼로 하는 것도 싫어한대요. 그러면 아예 고기 냄새도 안 맡고 그러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. 그래서 마트 가면 원래는 고기 팔죠, 한국에서는. 하지만 여기는 한 치킨 너겟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디 가봤는데요. 치킨너겟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잘하면 고기도 구매할 수는 있는데요. 그 고기가 신선한지 그런 걸꼭 봐야 될것 같아요. 날씨가 더울 때는 특히 더. 게장 먹고 싶다. 여기 와서 물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물고기는 잘 아예 안 팔리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미역도 안 먹는 사람 있을까? 미역도 채소겠죠? 근데 있잖아요. 그래서 베지테리언 종류가 많아요. 계란도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, 계란까진 그래도 먹는 사람도 있어요. 네,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채식주의자의 종류를 여러 가지 알려드렸네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